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 9년 전 4월달 정말 그땐 몇 달 못 산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저는 제 삶을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이제 내 영혼은 하면서 이제 박사님을 한번 뵈려고 왔던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줄도 전혀 모르고 그냥 박사님 때문에 안식일교회에 들어가게 됐고 해서 근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그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하늘 간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22년을 믿어도 하늘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 항암해서 뭐 길어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닌 끝에 항암해서 해봐야 6개월 아니면 두달석달 이러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하늘을 준비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절망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암을 낫으려고 온게 아니라 박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하늘을 어떻게 해야 가나 이런 상담을 하고 싶어 여기를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막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이렇게 그때는 사람들이 막 자리가 없었어요. 그 다인실에 4명씩 있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막 박사님을 주제넘게 만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만 했죠. 저기 저 자리에 앉히라고 앉혀서 가서 이제 박사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머. 하루 듣고 이틀 듣고 3일 들었어요. 3일 듣고 나니까 어머? 어머, 암도 낫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살수 있겠네? 이게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박사님 강의 속에. 근데 그 박사님 강의 속에 뭐가 있어요? 막그 멧돼지가 산으로 풀어놓으면 집돼지가 되려면 오래 걸리는데 산에 풀어놓으면 뭐 2대, 3대만 해도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암이 걸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회복되는 시간은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거북이가 헤엄쳐서 새끼 오키나와를 찾아가는 거. 뭐, 이 물고기, 기린이 뼈를 먹는 거. 모든 예화를 들으시면서 박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게 그 예화 속에서 아주 그 열쇠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어머, 그리고 또 그때는 이 암, 여기 와서 나서 가지고 온그 회복 이야기 주인공들이 와서 자원봉사자로 계속 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머, 정말 진짜 나은 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막 희망이 막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병원에 가니까 뭐, 어차피 육종암, 그것도 그 지독한 암, 나중에서 생각이 난걸 뼈까지 다 전이 돼서 골수 이식까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온몸이 저는 여기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여기 이눈 밑에부터 무릎까지 찍었었어요. 찍었는데 이 모니터에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찍어서 나오잖아요. 그 패시트. 저는 해 글러서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온몸이 빨간했어요. 온몸이. 이미 저 뼈에 그 뼈까지는 근데 저는 증상이 뇌에도 다 이렇게 아픈 증상이 있었고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얼마 못 산다는 소리가 나온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못 사는 거 나는 하늘이나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를 왔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막그 우리를 케어해주고 저는 통증이 오면 막그 콩자루 갖다 그 대주고 여기 와서 회복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활기가 넘치고 희망이 팍 솟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 아 나도 낫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정말 암이 너무 짙어가지고 그 여기 저 성모산장 그 뒤에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너럭바위 간다 해도 저는 감히 상상도 못 하고 이 산책길도 저는 못 다녔어요. 그러는데 그 여기만 이렇게 갔다가 오고 그냥 그저 비룡폭포 가는 날도 거기서 차에서 내려서 설악산 입구에서 조금 걸어가면 그 화장실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는 저는 앉았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분들 오면 같이 오고 이런 이 정도였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그리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이미 이 위가 다 막혀가지고 여기서 식도에서 이미 막혀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비장이 막 이렇고요. 빨갛다 못해 시커멓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 다른 병원에는 막 수술날도 잡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세 군데는 가보자 그래서 그 수술날 잡은 거를 한 달 뒤로 미루고 또 다른 병원에 가고 했는데 아는 지인이 아주 서울에 그 분당의 큰 병원 부원장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이틀 만에 막 바로 그분하고 다이렉트로 막 점심시간에 봐주게끔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분이 전부 떼오라고 해서 떼갖고 가서 한 시간 동안 분석하더니 고개를 옆으로 저를 막 눕혀놓고 이렇게 막 다 만져 벌써 손으로 문진 하더니 수술도 안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거기서 재검을 하고 PET CT를 찍으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해드릴 게 없다고. 그 정도의 상황에서 제가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에 누가 암이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 방문을 가잖아요. 그러면 암 진단 받고 올 때는 그래도 멀쩡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 있다가서 병원에 갔다 온다고 하면 사람이 새카매져서 오고, 그러면 집에 와서 한 얼마 동안 있다가 보면 조금 괜찮아져서 또 병원 갔다 오면 또 새카매지고, 그렇게 병원만 갔다 오면 더 새카매지고 사람이 말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 2년 그렇게 하다가 다들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암은 어차피 병원에서도 안 되는구나. 저는 그걸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암 진단 받고 왔을 때 뭐 어디 간암에 뭐 몇 센치 뭐 위암에 몇 센치 뭐 이런 소리 듣고 오신 분도 그런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몸에 다 빨간데 장기를 떼어내도 다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는 와중에 어떤 병원에서 거기서는 또 항암을 하면 6개월은 살 수 있다는 식으로 하고 하는데 안 그러면 그것도 안 받으면 두 달, 석 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 나는 어차피 그 암은 안 되는 거 그냥 가서 하늘만 보장된다면 나는 그냥 기꺼이 죽겠다는 식으로 박사님을 만나 보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봐도 하늘을 이렇게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박사님의 그 늘푸른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보고 내가 그 박사님 다니는 교회를 들어갔기 때문에 박사님은 무슨 해답을 갖지 않으실까 싶어서 이제 박사님을 막 이제 찾은 거죠. 그래 우리 손자 녀석이 저 인터넷 들어가서 사서 여기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를 온 거죠. 박사님 만나 뵈려고. 저는 그때 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만 9년이에요. 만 9년. 제가 65살 되던 해 3월 달부터 4월 달 그래갖고 이제 안 된다는 소리 완전히 듣고 4월 달에 여기로 온 거죠. 그리고 올해가 이제 74, 9년, 만 9년 완전히 채웠어요. 이제 10년으로 들었습니다. 얼마 못 산다는 제가. 그러는데 아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살겠네 하는 소리를 듣고 아니 그 마음을 듣고는 그때부터 이제 박사님 강의를 막 들으면서 점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죽도 못 먹었었어요. 죽도 안 넘어가던 내가 밥을 요만큼씩 갖다 놓고 꼭꼭 씹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뇌에 전이됐던, 뇌에 갔던 것이 이 두통이 막 탁 모래알처럼 터지면 뇌가 말도 못하게 통증이 심했었어요. 그러던 내가 그걸 씹고 있고 그러면서 좋으니까 이제 막 그냥 맨날 울었어요, 저는. 너무 박사님 말씀이 좋아서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그랬던 제가 이제 여기 2부까지 다 했어요. 그 저는 1부, 2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손자 녀석 보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라 하고 왔는데 2부를 들어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 길을 꽉 잡고 집에를 간 거죠. 갔다가 이제 바로 오려고 했는데 요번 기 1강에 보세요. 박사님이 아 암도 살 수 있네? 나도 살 수 있네? 이 희망을 가지라고 그런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때 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그때부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소름이 쫙 내 몸에 지금 끼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일단 그렇게 하면서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가지고도요 저는 그 후로부터 여기서 희망을 딱 잡고는 저는 정말 그때부터 하늘이 보장되니까 박사님하고 저는 성경 강의 그 이거 저 개인 그거 면담도요 저는 한 5시간 해서 한 번 하면 한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궁금한 거 그동안 목사님들이 말씀 안 해줬던 거 다 뽑아가지고 저는 박사님한테 딱 상담 신청해서 요 미방이 아니 요 제일 작은 방에서 미방에서 그럼 제가 물어보면요 박사님이 이 컴퓨터 갖다 놓고 막 다 설명해 주세요. 한 시간씩 딴 사람들 다 산책 갔다 오도록 그러면서 정말 그걸 한 며칠 하고 나니까 정말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으로 집에를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 하늘이 보장됐다는 것 때문에 저는 암환자로 안 살았어요. 암환자로 안 살고 나는 하늘 백성이야.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맨날 룰루랄라요. 룰루랄라. 그리고 절대로 저는 그렇게 몸이 위중해도요. 저는 누가 해주는 밥 일도 안 먹었어요. 내 손으로 다 하고 그때 살림 다 했어요. 그렇게 위중해도 몇 달 못 살을 내가 정말 누가 해주는 밥 이렇게 어린 나 이거 일도 없었어요. 정말 씩씩하게 살았어요. 비록 목 오늘은 100m 가고 내일은 200m 갈지라도 그래도 저는 이 마음만큼은 저는 정말 기쁘게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그 무서웠던 하나님이 사라지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성경도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제가 많이 보긴 봤지만 성경에는 무서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어느 부분에 가서는 참 은혜스러웠다. 어느 부분에 가서는 무섭고 막 이러니까 맨날 들쭉날쭉했는데 점점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게 살살살살 바뀌다 보니까 아 그래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저는 아빠라고 그랬어요. 반말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아빠 나 여기 아파 통증이 오면 나 여기 아파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나 치료하고 계시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치료국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치료하느라고 좀 아프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정말 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바로 못 왔고 그래 이제 그 애들을 우리 아들이 얘기해서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제가 6개월 만에 여기를 왔어요. 4월 달이었다 10월 달에 와서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때부터 막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막 계속 이제 온 거죠. 그러는데 6개월 만에 왔는데 그때 저 동기도 왔고 박사님도 여기 그 자원봉사자들도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6개월 만에 얼마나 좋아졌으면.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켜지면은요, 낫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정말 오래 안 걸려요. 그걸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참 지금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남은 자식은 무슨 특별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네,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선택. 저는 선택을 확실하게 한 거죠. 다른,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 막다른 길 가야 유턴이 돼요. 정말, 저는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니까. 저는 막다른 길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가도 저는 해줄 게 없어요. 그 장기에 다 퍼져 있는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금 74이다 보니까 뭐 그 암이 안 걸린 사람도 뭐 여기저기 아플 때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살다 보면 또 조금씩 제가 5번 재발했다는 소리 들었죠. 5번 재발하도록 이게 여러 가지 이 상황을 겪었는데 그 지금도 저는 그냥 내 몸을 생각 안 하고 지금도 저 너무 바쁘게 어제도 막 너무 바쁘게 여길 바빠서 못 올 지경인데 무리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몸에 있었지만요. 비장도 가끔 무리하면 이 비장도 뜨끔뜨끔하고 이쪽 간쪽도 뜨끔뜨끔하고 가래는요. 노란 가래가 이 폐에 있던 것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잘안 했지만 그게 한 5년까지도 가래를 내가 좀 뱉어냈어요. 뱉어내고 해도 나는 살아있는데 이 배짱으로 겁을 안 냈어요. 근데 요 대장 요 양쪽에 두 개가 요렇게 계란 많은 게 있었거든요. 이 서해부에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이쪽 건 없어졌었어요. 이쪽 게 없어졌는데 이쪽 것이 아, 지난 또 우리 손녀딸을 큰애를 결혼을 시키느라고 너무 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점 내가 무리한 거를 모르고 그냥 그 일에 이렇게 우리 손녀딸 그 결혼에 매진하다 보니까 변이 자꾸 가늘어지고 가스가 자꾸 차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고 어느 날이 대장이 이게요. 막 통증이 오는데 와, 저는 이렇게 통증이 올때 병원에 가서 그 진통제는 타다는 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견디고 아빠 아빠 하면서 했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이게 너무 하룻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니까 그 뒷날 해롱해롱해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진통제를 먹고 잤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제 내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다시 아프면은 그 이제 뉴스타트로 또 돌아가요. 이게 다섯 번 재발하도록 뉴스타트로 돌아가는데 아까 진규 씨도 저를 이렇게 소개할 때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믿음이 맞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것만 붙잡으면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한데 그 믿음만 갖고 한게 아니라 내가 재발을 하든지 통증이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병원을 찾고 뭐 무슨 다른 방법 찾은 거 진짜 일도 없어요. 누가 물어봐도 저는 일도 없어요. 뭐 무슨 요법 무슨 요법 무슨 요법 뭐 암환자는 뭐 수도 없지요. 그리고 제가 우리 친정에서도 큰딸이고 시댁에서도 제가 거의 큰며느리 노릇을 하다 보니까 암환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암환자가 되니까 양쪽 집에서 암에 좋다는 건다 보내오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거 다 남주고 안 했어요. 안 하고 제가 딱 자꾸 한 거는 뉴스타트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아 이럴 때는 그 제가 이제 좀 어지럽고 먹었던 기린이 뼈를 먹었지. 그럼 나한테 부족한 게 뭐지? 아 그리고 또 거북이가 모래밭에 갈 때는 박사님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또 물만 나오면 이런 원리를 저는 막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그래 내가 또 이렇게 무리해서 또 이렇게 저기 집돼지가 돼 있었지만 풀어지면 또 산으로 가면 멧돼지가 되는 거는 유전자가 켜지면 순식간에 된그 바로 이렇게 병 걸린 시간보다 낫는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자꾸 생각하고 음식 관계 뭐 이런 걸 제가 자꾸 그런 거로 점검해서 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7가지 기본 뉴스타트 원칙을 점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T, 하나님, 예수님. 그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한 거죠. 만약에 믿음이 안 됐더라면 저는 그 7가지를 붙잡고 못 늘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불편해서 7가지를 더 점검을 하는 거지 죽을까 봐 점검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정말요. 그리고 죽음 문제도 이게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서 박사님 말씀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9년 전부터 이제 이날부터 10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2년, 3년, 4년 지금 9년 차까지 왔는데 박사님의 이 성경의 깊이가요. 정말 하늘로 가고 있어요. 정말요. 박사님의 언어는요, 하늘 언어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들으려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박사님의 언어를 동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뭔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절대 통할 수가 없는 언어예요. 저는 그거를 깨닫고, 그러니까 박사님이 점점 하늘 변방까지 올라가시는 걸 느끼니까 저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박사님 강의. 저는 매 강의, 박사님 강의. 지난 강의도 그렇고요. 지난달 것도 그렇고. 저는 바쁘면 못 들으면
재방송 올라오는 거라도 계속 듣는데 괜찮은 거 있으면 다 캡처해놔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박사님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재무장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저 남은자 씨는 뭐 신앙으로만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아니요, 뉴스타트 일곱 가지를 저는 철저히 정말 그 기본 원칙도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다른 방법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조금 이제 그 여기 뉴스타트에 가서 이렇게 회복 이야기 하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뉴스타트 해도 별 수 없네 이 소리가 잘 들려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유 누구는 어떤 뭐 하여 뭐 그 사람 뭐 하면서 이제 안 좋은 소리가 뉴스타트 해도 별 수 없더라 뉴스타트 해도 죽더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아니 뉴스타트가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뉴스타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뉴스타트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은 그 차이더라고요. 정말 뉴스타트를 우리 여기 여 사모님 정말 너무 좋아지셨잖아요. 이제 점점 깨달지요. 무슨 특권이 아니라는 거. 저 남은 자식만 특권이 아니라는 거. 여기 그 낯선 분들 와서 회복 이야기 하려면 여기 줄 서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바쁘고 또 쑥스럽고 막 그래서 못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완전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계속 통화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이분들은 100% 저처럼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는 분들은 정말 회복된 분 너무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분들도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을 못해갖고 지금 그러고 있지. 자, 우리 뉴스타트 동기 여러분과 여러 후배님들, 낯선 분들 와서 회복 이야기 부탁합니다. 정말 저는 지금도 얘기지만 진짜 하나님 백으로 살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177기예요. 그때 제가 왔을 때가 177기. 그래서 277기 때 제가 와서 100일 때 100일 떡을 냈어요. 100기 떡.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이 뉴스타트를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는 2부예요. 2부. 1부도 중요해요. 전 1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1부를 충분히 터득하셨으면 2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들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이제는 정말 무슨 소리 세상이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뭐 어디 홍수 뭐 지진 뭐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예수님 발자국 소리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강의는 점점 하늘 변방까지 올라가시고 근데 박사님 강의를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지금도 아를 엄청 자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중요하면 또 이쪽으로 딱 옮겨놨다가 어떤 분이 전화하면 그거 탁탁 보내고 이거 탁탁 보내고 중요한 건 막 두 번 세 번 듣고 또 막 메모도 하고 우리 집 가면 저 메모하고 낙서해놓은 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박사님 강의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저도 박사님 따라 같이 하늘 변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어를 박사님의 언어를 제가 좀 빨리 깨달는 편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번에 그렇게 무리해서 통증이 와도 딱 진통제 하나를 먹었어요. 그래놓고 또 우리 아들이 내가 너무 심해하니까 엄마 그러면 가서 초음파라도 해봅시다. 대장이 막혔나 안 막혔나 그러는데도 그래 금요일 날이야. 근데 그래 그럼 월요일까지 기다려라. 그래갖고 저는 월요일까지 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또 점검을 했지요. 뭐가 잘 그러니까 피곤하고 내가 막 그동안 그 손녀딸 결혼하면서 막 음식도 뭐 손님 오니까 막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딱 중지 아 하면서 점검을 뚝딱 해가지고 일곱 가지에서 잘못된 점을 딱 찾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월요일 날 그냥 괜찮아졌어 이런 식으로 저는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왔지요.
다른 방법 안 찾았어요. 진짜 오직 뉴스타트예요. 오직 뉴스타트.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플러스 일곱 가지 기본 여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조금 내 몸에 이상이 왔다 싶으면 사람들은 근데 재발했다 뭐가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뉴스타트 해도 별 수 없네 하면서 병원 쪽으로 딴 데로 눈을 돌려요. 아니 뉴스타트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그분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선택을 뉴스타트 쪽으로 계속 올인해 보세요. 한우물만 파보세요. 정말 저는 뉴스타트로 오직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작년 5월 달 그 박사님 생신 때 왔을 때 박사님 생신이 5월 13일입니다. 그때 저는 박사님 생일 때마다 떡을 좀 해가지고 오는 편인데 맛없는 떡이라도 그러는데 그때 왔을 때 정말 창피해서 못 올 지경이었어요. 이게 실명까지 갔었어요. 눈이 이게 여우에 눈 위에 이게 다섯 번째 재발한 거예요. 눈의 종양이 너무 커져가지고 눈이 탁 튀어나오고 쳐졌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감기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그 이 눈꺼풀에 자꾸 스쳐가지고 이게 실명이 된 거예요. 안 감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냥 배짱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조금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보이고 해서 왔는데 그 후로요 이게 이 눈이 지금 점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렌즈 안 붙이면 눈을 못 떴어요. 이게 이제 반창고식으로 그러면 이게 너무 튀어나오고 처지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제자리로 들어갔어요. 이 종양이 종양 이렇게 서서히. 그러니까 암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암을 무서워하면 얘가 점점 의기양양해져요. 유전자는 뜻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무시하고 내비 놔두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암이 참 약해요. 심심하니까 그냥 이렇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도 제자리로 들어가서 지금은 렌즈 안 끼고도 이렇게 잘 봐. 시력도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그 9년 전에 왔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를 들어서 한 10%였다면 20%, 그걸 붙잡고 점점 20%, 30%, 40%. 근데 박사님 강의가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그 하늘의 언어를 듣다 보니까 정말 저는 요즘에 계속 박사님 강의 속에서 살면서 저도 하늘 변방에서 살면서 하늘 분위기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암이 왔다 가도 그냥 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박사님 뭔가 제스처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정말 깨닫고 따라 하시다 보면은 정말 우리는 병도 낫고 하늘도 얻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저 지금 74살로 안 보이죠? 네. 예. 그러니 74살 정도 되면 물론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육종암으로 다 온몸에 퍼졌던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으면 뭐 띵호아 아닙니까? 네. 예. 그래요. 하여튼 이 뉴스타트에 오신 여러분들 꼭 박사님의 그 진정한 의미를 꼭 깨달으시면 참 좋겠어요. 그 말씀의 언어를 꼭 깨달으시면 분명히 우리는 하늘을 지금 하늘에는 안 가 있지만 하늘 분위기 속에 평안 속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암은 걱정이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남은 자신만 특권이 있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을 봐도 그렇고 정말 그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하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나서갑니다. 그러니까 자 하여튼 여기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두고두고 오래오래 만나고 우리 하늘까지 같이 갑시다. 네. 예.